네,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제가 여전히 조원규 작가님의 킵공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 미국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중에 하는 일을 갈 필요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저희 멘토님의 수업을 쭉 들었습니다. 쭉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자잘한 일들을 처리한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보통은 제가 하루에 소챕터 3개씩 읽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큰 챕터 5에 나머지 챕터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챕터 6을 해서 6도 다 읽으려고요. 얼마 안 돼요. 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읽히네요. 네. 제가 예전에는 소설밖에 읽지 않던 친구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재밌는 것만 찾고 이런 정보에 관련된 또는 자기계발 관련된 그 소설 이외의 어떤 장르도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요. 소설은 근데 잘 읽었어요. 책을 뭐안 읽는다고 하긴 좀 애매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런 책은 제가 잘 읽는다고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렇게 또 읽으니까 읽히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다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챕터 5를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챕터를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챕터가 사실 소챕터가 짧아서 금방금방 리뷰를 할게요.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 이 챕터를 읽었을 때는 제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의지력이 약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생각은 있지만 의지력이 약합니다. 제가 의지력이 약하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일들이 허다했겠죠, 그동안. 그래서 그치만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 맞는 시스템을 맞춰야겠죠. 네, 일단 저는 인정을 했고요. 의지력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 주원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왜냐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조원규 작가님 말씀하시길 큰 목표,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지레 겁먹고 저처럼 안 하게 되는 일이 계속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 저처럼 의지력이 약하시다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세요.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세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은 실행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챕터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법. 네. 여기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남한테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 공감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저의 마인셋을 부자화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 배포님, 저희 멘토님 수업 드리려고 제가 요청 드렸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콜드콜로 10만 원 수익을 먼저 10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제현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세일즈 마케팅 콜드콜 직업을 따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은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라고 해도 낮 동안 저를 필요로 하는데 아무리 집에서 뭐 한다고 하든 낮 동안 저를 필요로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일을 낮에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현 직장에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하지? 좀 좌절스러웠어요. 그럼 내가 그 수업을 난 진짜 열심히 듣고 변화하고 싶은데 그리고 멘토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콜드콜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럼 나는 그럼 근데 그 수업을 듣는다고만 내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뭘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게 유튜브더라고요. 유튜브라도 잘하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또 하나 투자를 하는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기술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우는 수업? 말이 웃기죠. 네.
아무튼 그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딱두 가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딱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뭐 아셔도 괜찮고 모르셔도 괜찮은데, 그냥 알려드렸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주변에는 제가 알리질 않았어요. 제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 근데 뭐 주변 사람들 관심도 없죠.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주겠죠. 그때서야 제가 뭘 공부하는지 관심 가지고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얘기를 해도 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게 여기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주원규 작가님이 나를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 그세 가지 중 하나거든요. 세 가지 중간중간 어느 지점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저의 그 목표에 대해서 저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게 방법이에요. 성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챕터도 만만한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 사실 만만하게 보이는 게 좋지 않죠, 전혀.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만만하게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지금껏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그 사이에 그 멘토님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제가 좀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으면 만만하게 보일 필요가 없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주원규 작가님이 만만하게 보여라.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치열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강인함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을 강하게 다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챕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조용히 준비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뜻이 있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면,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누구한테도 알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근데 누구한테 알린다는 거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맞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리고 진짜 저에게 필요한 멘토님을 찾아서 그분들한테는 저의 목표와 이런 꿈, 이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분들은 그걸 잘 들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힘이 되겠죠. 이분들한테는 얘기해도 되죠.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 원해서 그 직장에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여러분이 얘기할 만한 거를 들을 가치가,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또 왜냐면 또 훈수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멘탈을 흐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본인의 내면을 다지시고 실행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읽은 챕터는 열정은 돈이 안 된다. 네, 제가 이것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유치원 일이 그래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에너지도 넘쳤어요. 저는 원체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할수 있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을 좋아하면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성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를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벌써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똑같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맥스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높을 때도 있고 다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열정도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네. 그 열정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유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열정이 아니고 성공 경험을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뭐라도 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더큰 성공 경험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성공 경험을 위해서 계속 교통을 감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열정이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조원규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없을 때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사람은 기쁘고 열정적일 때보다 우울하고 힘들 때더 돈이 필요하다.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좋아서 하든 억지로 하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내가 반드시 최고의 열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이거 제가 너 얼마나 많이 듣던 말이냐면 저희 멘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이따금씩. 그 사업에 여기서는 국한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든지 좋아서 하든 억지로 하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유튜브가 그랬어요. 그 저희 멘토님이 말씀하시고 유튜브 그냥 하세요. 네, 그냥 좀 하라고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한테 그 수업에서.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유튜브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려서 10시간 이렇게 걸려서 찍으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10분에 걸려서 찍은 게그 10시간 걸려서 찍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네. 이게 그 말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를 연결지으면서 멘토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 제가 그 다음으로 읽은 챕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네, 이것도 공감하죠. 이거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여기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라고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일 때 그럴 때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무력감에 빠지죠. 여기 말한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일조차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처리하게 되죠.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힘들고. 네. 잠이 잘안 오고.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쌓인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서 없애고 할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저희 멘토님이 수업에서 저희 콜드콜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패스의 기술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또 어떤 그 수업 듣는, 그 수업 들으시는 저희 피디님이 그 콜드콜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이 아닐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이러는데 포기가 안 된다면요? 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그 저의 해결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걸리면은 자연히 해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고통스럽더라도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견뎌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요. 거의 거진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고지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 해결에 고지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포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챕터에서 주원규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만약에 할수 없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포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고통스러움을 견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견뎌내세요. 혹시라도 진짜 저처럼 그런 힘든 시간을 겪으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힘든 시간을 지금 겪으시는 분인데 저처럼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 시간을 고통 속에서라도 견뎌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견디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시간을 견디면은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찾아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챕터, 자유 돈으로 산다. 그렇죠. 자유 돈으로 사는 거죠. 네. 자유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직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와 그 이후에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의 정도도 다르고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저희 멘토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어느 정도의 경제 올라간 사람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여유 있을 때. 저처럼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계속해서 그 경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제가 멘토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또한 가지 느낀 거는 그 멘토님 말씀하시길래 모든 그 수업을 듣는 모든 피디님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걸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그치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밑바닥이잖아요, 제가. 그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저는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인 거예요. 일단 1차 목표. 그리고 중산층이 돼 봐야 제가 그 이후의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목표는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엄한 데서 문제 해결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가 많이 사라졌죠. 요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정적인 직장이 사실 제일 불안정한 게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아파도 쓰러지거나 경기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시간도 노동자의 편이 아니고 나이가 되면 회사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열해 주세요. 주원규 작가님이. 사실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 천만 원이 들어오는 날,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주원규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해냅시다. 할수 있죠? 네. 다음 챕터는 내 방식의 재테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테크를 저도 하고 싶죠. 네. 근데 이 재테크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내가 절약하는 이유. 사실 저한테는 이 챕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원래 절약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지도 모르는데 제가 요새는 좀 돈이 많이 없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에서 일하는 돈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저희 수업을 듣는데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돈은 제가 낭비를 해서 이렇게 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약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옷에 그렇게 돈을 쓰는 편도 아니고요. 그치만 이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기 위해서는 쇼핑을 해야겠죠. 근데 뭐 제가 뭐 브랜드를 뭐 따지는 편도 아니고 차도 뭐 브랜드 차를 따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중고차 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한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돈 자체를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가 왔을 때그 돈을 목적에 맞게 쓸수 있으려고 돈을 모으는 거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 천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 포기를 포기하는 법.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의욕이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연습해요. 우리 같이. 예. 저는 의지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연습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겠죠. 네. 저는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연습을 할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지력이 약하지만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할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수업을 듣는 그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네. 제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유튜브를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챕터였고요. 내일은 챕터 6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20분이나 훌쩍 넘었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저의 유튜브를 누군가라도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길어서 누가 봐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보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해서 가셨더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효진이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